네, 안녕하세요. 박영준입니다. 오늘은 등산과 그다음에 자연보호 이 주제로 또한번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앞선 시간에 이제 그 생리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생리 현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. 그래서 이런 이제 모종삽을 들고 다니시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부분은 이제 아예 그 배변 봉투 있지 않습니까? 그 봉투를 사서 거기다가 참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기는 예, 그렇게 하고 그걸 들고 내려와라. 예, 그게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. 근데 그게 참 실천하기 어렵거든요. 예. 그 비닐을 밑에 깔아놓고요. 앉아서 볼일을 보면 그참잘안 들어갑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구멍을 파고 또 해야 되는데, 그래도 이게 자꾸 비닐이 자꾸 무너져서 잘안 돼요.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산에서의 그런 이제 생리 현상으로 생기는 배설물들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, 그 이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모종삽을 소개해 드렸고요. 이번 시간에는 예,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예. 이게 스테인리스로 만든 건데요.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, 이거요. 물론 다이소 뭐 모종삽 몇천 원, 이천 원이나 하면 되지만, 이거 그거보다는 좀 비싸긴 합니다. 예, 무게도 가볍습니다. 예. 예, 무게가 138g 정도 나갑니다. 사진 한번 보실까요? 예, 138g입니다. 예, 그러니까 물한 모금? 예, 케이스까지 다 합쳐서요. 물한 모금 138g 정도 마시거든요. 물 그냥 조금 한 모금 마시는 게 138g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, 좀 갖고 다니시면 좋겠다. 예. 크기 예, 안 큽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첫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. 그런데 거기서도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. 그걸 처리하실 때요. 첫 번째는요. 깊이 파셔야 돼요. 그럼 어느 정도 깊이 파야 되느냐? 예, 15cm 이상 파셔야 합니다. 15cm 이 정도 되거든요. 요거보다 조금 한 20cm 가량. 이 정도는 파셔야 해요. 그래야지 비가 왔을 때도 이게 들고 일어나서 바로 예, 그 강물이나 이런 곳에 번지지 않습니다.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. 거기는 이제 대장균들이나 온갖 병균들이 있거든요. 좀 귀찮습니다. 사실 15cm 이상 팔라 그러면 예, 그래도 좀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. 예.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이제 구멍을 팔려고 하는 그 지점이 최소한 이제 호수나 연못이나 개울이나 수원으로부터 최소 3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. 30m입니다. 그래야만 합니다. 그래야지 그게 예, 강물이나 개울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. 요두 가지만 원칙을 지켜주시면 예,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그게 생물에가 가능하거든요. 우리 배설물이라는 것은 예, 많이 예, 깊이 파묻어두면 안쪽에서 흡수가 되면서 그 박테리아들이 그걸 분해합니다. 예, 그리고 지난번에 또 강조를 제가 했지만 예, 절대 물티슈는 안 된다는 거. 물티슈는 화학 제품입니다. 예, 석유학 제품입니다. 그래서 그거는 분해되는데 200년, 300년이 걸립니다. 예,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나마 뭐 괜찮다 그러시면 예, 그 종이를 펄프로 만든 티슈를 쓰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다양하게 오물이 발생하는데요. 산에서 이제 뭐 장거리를 가시든지 또는 그 야영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세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음식을 조리하다가 또는 뭘 더러운 걸 만져서 손을 씻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. 예, 그럴 때그 액체로 된 비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그게 이제 물비누, 그다음에 샴푸, 예, 그다음에 퐁퐁 이런 것들입니다. 그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. 안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그거뿐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거기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그 배설물을 처리하는 요령과 똑같습니다. 멀리 떨어진 곳에서
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멍을 파고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. 예, 이거는 그 세제기는 한데요. 바이오디그레이더블, 그러니까 생분해가 가능한,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이런 세제가 또는 비누가 나옵니다. 예,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. 이거 이제 캠프소즈라는 그 메이커에서 나온 건데요. 예, 밑에 보면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요거를 사용하시고 구멍을 파시고 거기다가 손 씻고 얼굴 씻고 그 구정물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 비눗물을 예, 멀리 떨어진 곳에 예, 멀리 떨어진 곳에 30m 이상 떨어진 곳에 개울로부터 예, 거기다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버리셔야 해요. 그러면 됩니다. 예, 그러면 이게 안쪽에 가라앉아서 그 구멍 안에서 예, 분해 작용을 일으켜서 강물이나 개울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. 이것도 바이오디그레이더블입니다. 예, 이것도 생분해 가는 것입니다. 요거는 이제 휴지인데요. 티슈인데 예, 이 티슈는 아주 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150장이에요. 이게 150장이 이렇게 150겹이 있는 건데, 근데 한 겹으로 이렇게 된 거를 이게 똘똘 말아 놓은 겁니다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화장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그 질기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코글라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. 예, 요런 거를 가지고 이제 뒤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혹시 물티슈를 사용하셨다 그러면 물티슈는 반드시 예,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예, 하산하셔서 거기서 처리를 하셔야 해요. 예, 요새 이제 말썽이 많습니다. 예, 그 뭐 고성방가 문제, 차박 가서 그 다음에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오는 문제, 백패킹을 가서 거기서 뭐 음식물 찌꺼기들을 마구 버리고, 예, 그 다음에 뭐 백패킹 성질하는 예, 그 그룹도 저는 그 개머리 언덕 그 안 내려갑니다. 똥밭이거든요. 예, 거기다가 아무렇게나 똥을 싸놔서 예,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뭐 멋진 배낭에 멋진 옷을 입는 것도 예,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다 이런 거 얼마 안 합니다. 이거 1,20달러도 안 합니다. 1,2만 원도 안 하는 것들이에요. 이거는 뭐 몇천 원도 안 합니다. 여기다가 조금만 예, 돈을 써주시고 예, 그 다음에 이거 무게 얼마 안 나갑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것들을 반드시 조금씩 챙겨서 다니시면서 우리 자연을 좀 보호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